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레키 X라고 이제 카트바디가 나왔고, 두 번째 바이크로 이제 레키 X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일단은 등급을 보자면 스피드 카트 일반으로 나왔고요. 맨 밑에 보시면 스피드 전에서 아이템 슬롯 3개라고 적혀있죠. 구석 칸 수가 3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면은 뭐 보석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일반 스피드 카트 일반 등급인데 스피드 카트 레어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원래는 890, 902, 880, 660, 그 다음 1000인데 레어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960, 919, 965, 660, 1000은 똑같고요. 밑에 거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카트 레어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를 부석하는 일단 뭐 잠겨있기 때문에 부석은 이제 장착을 못해요. 자, 그러면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속도, 예,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기본 체포 속도 같은 경우에 210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체고 속도랑 고개를 흔들었을 때 체고 속도는 거의 모든 카트 바디가 비슷해요. 214까지 가나요? 살짝 이것도 약간 그 프로토 바이크랑 좀 비슷하게 약간 막 쓰러질 것 같네요. 오토기처럼. 이건 부서 최고 속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00 찍히고요. 300 찍히네요. 30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흔들어가지고 부서 최고 속도를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네. 302. 302까지 딱 나오네, 302. 이게 부스터가 여러분들 길이가 짧다 보니까 최고 속도 올리기가 좀 빡세네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드리프트 감속이죠. 엑스엔진부터는 바이크가 지금 프로토도 그렇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차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을 때 약간 쓰러질랑 말랑 하는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고개를 흔들었을 때 봐봐요. 흔들었을 때 약간 막 쓰러질 것 같아 차가. 그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드리프트 감속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121, 126, 123, 122, 120, 124. 그러니까 120에서 한 126 사이 정도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톡톡이도 최고속도 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부서 길이가 짧아요. 부서를 많이 쓸 수는 있지만 그만큼 부서 길이가 또 짧다 보니까 톡톡이 속도 내기가 좀 빡셀 거예요, 여러분들. 319까지 나왔다. 자, 이번엔 안정성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정성 이런 느낌 진짜 싫은데, 아 진짜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힘들이 너무 확확 없죠? 그러면서 감속이 또 오죠? 와, 근데 이거 엄마가 진짜 무한부처로 쓸 수 있겠네. 안정성은 바이크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계속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차가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 때 이렇게 꺾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막 꺾이려는 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하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막 이렇게 하려고 여기로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한 번 더 확 꺾여.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불안해 보일 거예요, 다 보시면. 와, 이 커팅이 괜찮아. 도망가기 참 좋다. 도망가.
그냥 코팅 짧게 한 번, 두 번 해도 제가 하나 씁니다. 두 번, 두 번. 장점은 게이지가 잘 찬다. 부서를 많이 채울 수 있다. 부서가 잘 찬다. 단점은 부서가 짧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 때 약간 차가 쓰러지려고 하는 그 느낌, 오뚜기 느낌이니까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리프트했을 때 감속이 심하다. 소통이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코너가 핸들이 너무 확 꺾인다. 이거 이게 단점이에요. 이거 SE입니다, SE. 레키 SE요. 왜냐면은, 레키 X는 일반 카트바디야. 근데 레키 X, SE 카트바디는 레어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 좋은 걸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좋은 걸로 테스트 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아요. 루커팅 한 번에 바로 차죠. 이게 참 좋아. 빨리 도망갈 수 있어. 카트라이더는 초반에 스타트도 진짜 한 70%는 못 꼽고 게임을 봤거든요. 초반에 얼마나 빨리 도망가냐, 얼마나 빨리 치고 가냐, 이게 좋아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앞에서 달리다가 여러분들 봐봐요, 교통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 그러면 뒤에서 봐봐요. 뒤에서 딱 쳐줘. 아, 왜 안 쳐줘? 쳐줘. 아이씨, 이렇게 쳐주면 그래도 하위권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딱 쳐주면서 또 그거에 살아가지고 그래도 선두권에 달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스타트 얻는 게 중요합니다. 아, 왜 아무도 안 치고? 뻔한 척 안 했는데. 내가 아까 비유해줄라 했는데, 아무도 안 치고, 뭔가 아니네. 와, 근데 부스터 진짜 많다. 그냥 드리프트 안 하고 쳤거든. 자, 잘 봐요. 여기서 인코스에서 아 박았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뒤에서 아무튼 뒤에서 쳐주거든요 보통.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스차가 감속 딱 이제 그 쳐주는 그 툭 쳐주면서 차가 살아나. 속도가 맞지? 그래서 앞에 스윙에서 달리는 게 참 중요해. 그리고 뒷스윙에서는 참 불리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앞에서 사고 나면 그거 휘말려갖고 차 완전 감속 때려져. 이렇게 하나 둘셋 찍. 우와, 일단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와우, 야스. 핸디캡 자연스러운데. 막자. 막자 모드 아니다. 막자 모드 아니다. 막자 모드를 진짜 맛있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 그냥 드리프트 안 하고, 부서 지르고, 탕 타면 되는. 나 1등 못할 것 같아? 1등 못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되게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감속 컨트롤과 엄청난 무한 속도로 1등을 잡고 있습니다. 1등 뭐, 쉽죠? 보통이
300까지. 오케이 주고 방금 사고에 주말했으면 그냥 이때 먹는 거야. 맞지? 이제 방금 정직하게 바로 센스있게 사고 피하고 제대로 피하고 바로 인코스 타면서 힘들 걸리고 하지만 쓰면서 스톱을 딱 치고 턴하면서 마무리 됐나 맞나 좋아요 센스 살아있는 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길래 시청자분들께 같이 미 스타이 감사합니다 땡큐. 아무튼 결론은 뭐다? 별로 안 좋다. 레이키 X SE나 레이키 X나 둘 다 파라곤이나 백기사나 이런 거한테는 비빌 수 없다. 뭐 여기 레전드 파츠 작아도 좀 더 좋아하는 지겠지만은 레전드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리뷰는 여기까지. 유 바.